만약에 그 형사님 말대로 원장님이 유괴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25년 전 그날 우리를 보고도 외면해버렸다면. 엄마, 오빠한테 절대 이 얘기하지 마세요. 알아, 그래서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. 하,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. 어떻게 자기 아들을. 사실은 원장님, 오빠 친아버지 아니에요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오빠 친아버지는 이사장님이 아이를 가진 거 알기 전에 교통사고로 운명하셨대요. 말도 안 돼. 그럼 설마 친아들이 아니라서 일부러. 아니요, 아닐 거예요. 아무리 친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러실 이유는 없죠. 원장님 그런 분 아니실 거예요. 내 생각도 그래. 만약 그런 거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다. 일단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. 뭘 더 알아보겠다는 거야? 너도 무슨 마음이 걸리는 거라도 있어? 재검까지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었거든요, 저한테도. 어쩜 좋아.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길한 상상들이 진실이면. 아니요. 아니어야 해요. 절대. 그래, 아닐 거야. 미안하다. 괜히 엄마가. 이리 줘. 이거 버리자. 우리가 버린 걸 괜히 내가 다시 꺼내서. 우리 더는 상처받으면 안 돼. 이건 내가 갖고 있을게요. 엄마는 그냥 잊어버려요. 네? 이게 원장님 거란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요.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?